마음껏 들뜬 내 스타일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? 그들은 바로 격려차 방문한 SS501. 형, 저희 첫방 날짜 잡혔는데, 예. 네. 형들은 그 첫방 하실 때 안 떨리셨어요? 저희는 지금 좀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, 사실. 저희 긴장 많이 했어요. 영생 형은 우선 내려오자마자 코피 흘리고 울었어요. 코피요? 에이, 설마.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네. 아까 꿈만 같은 게 그러니까 제일 슬픈 게 멤버들끼리 별명 지어주지 말 것. 약간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간 게 있는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안 닮았잖아요. 안 닮았어요. 안 닮았죠. 이 친구 같은 건 거릴라. 그래요? 이 형 같은 경우는 수달. 손준이 같은 경우는 가라. 물. 그리고 그 현중이 형 같은 경우는 개. 팬분들을 이렇게 뻑하게 만드는 방법? 비결, 비결. 이건 안 되겠다. 뻑이 뭐야? 뻑이 뭡니까? 한눈에 사로잡는 방법이. 아름다운 표현 많잖아요. 형준 씨는 또 전담 마크가 애교가 있고. 네, 애교가 있고요. 또 남자다운 요즘에는 또 젖살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이런 가슴을 풀어헤치는 이런 대담한 다들 묶고 다 같이 묶고 있을 때 혼자 이렇게 딱 푼단 말이에요.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. 팬들은 또 쇄골을 좋아해요. 그래서 매일 지압해주세요. 선배님들은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하세요? 저는요, 운동을 할 바에요, 굶어요. 운동을 하는 게 좋죠. 여섯 명이 모여있을 때 특별히 하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. 말뚝박기 이런 거. 말뚝박기. 우리가 한 명이 좀 모자르니까 한 명을 좀 낄게요. 네. 자, 예! 안녕! 야하! 형이롱! 이거 게임도 안 되겠는데? 팀은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는 정윤 씨 다리 괜찮아요? 발목 끄졌지? 아 괜찮아요. 아 미치겠다. 어떻게 빨리 가! 가! 작전명 가자. 자세 자세. 자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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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. 야 잡았던 잡았던 대로. 자 빨리 갑시다. 작전 알지? 가! 작전명. 오케이 오케이. 용 씨 또 아니 아니. 아 힘들어. 이거 다들 계속 잡아야 돼? 지금 영심이 누가 그러고 있어?
이겼어! 야, 이겼어! 빨리! 이겼어! 빨리! 이겼어! 아! 아! 이겼어! 복수만이 남았습니다. L스타일이 이겼습니다. 아. 저희가 정말로 세게 한다고 한 건데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 정말로 어떤 힘든 것도 버틸 것 같고요. 한 분은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. 교훈이 있네요.